시작합니다. 바로 이어서 가죠. 아,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보신 어떤 게임보다 똥게임입니다. 세이브가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엔딩을 현황으로 한 번에 다 해야 돼요. 세이브가 되긴 합니다. 뭐렉 걸리고 이상한 게 있긴 한데 로드를 하면은 장비가 채워진 상태가 되고 장비를 벗고 있어도 장비를 채워진 상태에서 최소 능력치로 변해요. 그러니까 장비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데미지가 때리면 상대 체력이 찹니다. 신기하죠? 뭐야? 용감한 자만이 나갈 수 있다. 아, 제일 긴거 재탕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진짜 출구를 찾으면 헬멧을 준다고? 필요 없어. 헬멧이야 이제 와서. 지금 데미지면은 어지간히 쌓이지 않는 한 맞들러도 이긴다. 점유처럼 그렇게 많지도 않다. 맵이 하필 미로냐, 미로. 왼손잡이니까 내가 왼쪽 벽 메타 가자. 아, 귀찮게 보내네. 좋아. 왼쪽 벽을 따라서. 아, 저건 좀 많은데? 그렇지. 정말 싫다. 저 물약 먹는 소리 지금 계속 나는 거죠? 버거 걸려서? 물약 먹는 소리 계속 나는 거죠? 지금 버거 걸려서? 아이템을 먹어서 당긴 다음에 강타로 잡고. 다 잡어. 대체 20층까지 있니? 그냥 10층에서 끊어주면 안 되냐? 이래야 되냐, 꼭? 내가 은밀을 해서 기술이 은밀로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나? 지금까지 약간 스타일이 다른 거는 직업이 달라서 그래. 지금 너무 끔찍해. 셋. 그렇지. 마나 필요 없어. 확률도 필요 없어. 회피도 필요 없어. 솔직히 말해서 독성도 필요 없어. 독성은 모르겠어. 독성은 필요할 것 같아. 근데 회피 같은 거 있잖아 나. 찍으면은 뭐 상한까지 올라가냐? 그런 거면 이해하겠는데. 그런 거 아니야. 그냥 포인트 버리는 거야. 아니 저게 왜 필요가해? 아니 어차피 3% 올라갈 거면은 내가 크리티컬 3% 찍는 게 똑같은 거 아니야? 저 특성을 왜 넣어놔 저런 거를?
이해가 안 되네. 야, 망했다. 야,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제대로 망. 야야, 제대로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제대로. 야!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이러면은 좋아. 아, 물약으로 대응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 근데 나 물약 성수가 들어가 있네. 왜? 뭐 이상한데? 이상한 물약이 재생됐어. 반대쪽 가자 이번엔. 물량 먹는 소리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진짜 개 같은 거. 좋아. 마나 많고, 엄청 많고 마나. 다음에는 몇 끝까지 가도 소비 다 안 되겠는데. 20씩 땄는데 200에다가 회복 계속되고. 조금씩 잡자. 그렇지. 조금씩 잡어. 몇 명이냐? 왜 한 놈한테 두 번 때리냐? 때려! 그렇지. 그만 낑겨. 안 캐고 오니. 저번에 스팀에서 RTS 게임 빼고 켜나간 거 처음이네. 왜 나 RTS 게임 어떻게 켜나겠냐 생각하니까. 나 존나 웃긴다. 어떻게 켜나겠냐. 나도 어떻게 생각도 없지 RTS를 켜나갈 생각을 하냐. RTS는 내가 못하면은 못 깨는 것도 있지만 게임 길면 엄청 길어지잖아. 길게 뽑으면은 나 생각머리가 없었어 정말. 야, 저게 안 죽어요? 방어력 확실히 세진 것 같긴 하다. 잘 버틴다. 아, 망했다. 망했다. 다섯 명 이거 개오버다. 그렇지. 그렇지. 잘 나온다.
저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야? 다 돌아. 어, 미루고 나발이고 어딨어. 그냥 다 돌면 되는 거지 뭐. 한 놈씩 나온다. 아, 뭔가 방패 든 놈 있는 거 보니까 몰려 나올 것 같은데. 네 명이야? 네 명 잘만 하지. 아프다. 뱀파이어 전사. 나 너무 힘들다. 아, 거슬려. 어이, 어이, 뭐야, 쟤는 왜 이래? 야, 잠깐만, 야. 함정 카드네, 이거, 이씨. 이거 때문인 거 맞았네, 어. 와, 미쳤네. 잘못을 훅 가겠는데? 보온지 나발인 주문도 사라졌어. 아, 눈 아프다. 야봐, 우리 이걸로 주탕하고 끝날 것 같아. 이 정도면. 없네? 그렇지. 야, 너 미로라지만 좀 심한 거 아니니? 너무 많은데 쟤네. 그렇지. 그렇지. 스크롤이 필요할 것 같다. 동내성인지 나발인지 그런 건 나중에 찍고. 하, 공격력이야. 야, 근데 공격력 올라도 데미지가 하나도 안 오르네? 19를 찍는데? 와, 말도 안 돼. 실화야? 어, 장비가 왜 안 바뀌어 있지나? 아, 장비가 안 바뀌어 있네? 어, 잠깐만. 장비까지 아삭한 거니? 75 찍고 한번 올리자, 그럼. 황당하네. 23 뭐야? 야, 내가 딱 눈치챌까봐 무기는 냅뒀다 이거지. 아, 망했다. 제대로다, 야. 지옥이다, 지옥. 어우, 렉 걸리는 거 봐, 렉 걸리는 거 봐. 어우, 야. 뭐 한 개 있다고 렉이 걸리니? 뭐 살?
그래서 여기서 폭탄 쓰는 거 오바야. 그렇지. 아낄 때 아낄 줄 알아야 되는 법. 아무리 화끈하게 잡고 싶어도. 폭탄 괜찮긴 하다 이렇게 보면. 유동적으로 쓸만하네. 아, 두 명이서 오는 거야? 두 명이서 오면은 그냥 맞들러도 되지. 그렇지. 아, 또 뭐야 저, 아, 저 개구나. 그분이지. 에이, 이것만 보고 괴물인 줄 알았네 무슨. 큰일 났네. 애매한 걸. 어디 가세요? 좋아. 대체 어디가 답이니? 그냥 위로라고 써놓고 이게 무슨 위로야. 그냥 길 다 쳐박아 놓은 거지. 여기라고? 개뜬금없네. 해피 필요 없어. 못 찍어야 할까? 아, 절로 나가는 거네. 사냥하고 가자. 레벨업 하고 가야지. 앞으로 쉽게 깰라면은. 너무 아픈 거 아닐까? 열심히 올려. 남는 건 수련의 길이다. 강해지자. 강해야 산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강해진다. 이게 RPG 유저의 욕심이다. 이거까지는 올려야겠다. 독성이 모든 공격이 증가한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흡혈 5 증가가 흡혈이 5 된다는 거 아니야. 10포인트면 이동속도랑 공격속도가 증가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거까지는 다 찍어야겠다. 괜찮은 것 같다 저거는. 아, 나 그림자도 안 찍혀있네. 나 엄청나게 흡혈 포인트 날려본 것 같은데. 한번 죽어서? 세이브가 이상하게 돼서? 가치과 3개. 철사랑 석탄. 흡혈 많아. 체력이 좀 많이 단다야. 상의 장비니까 이뻐 그냥. 요렇게 때려주고. 그렇지.
장비가 마땅히 없네. 엄청나게 좋고 그런 장비가 없네. 그렇지. 쭉 올려봐. 남은 9층까지 모든 게 올라가야 된다. 지금 말이 남았다. 이렇게요? 큰일 났다. 생각이 짧았다. 아, 생각이 짧았어. 죽으면은, 여기서 죽으면 완전 호구야. 천천히 잡자. 그렇지. 노잼. 노잼이라서 너무 노잼이라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목소리에 힘 빠진 거 보이시나요? 아, 극혐입니다. 이게 뭔 고문이야 이거는. 이건 게임이 아니야. 세이브 안 되지. 뭐 하자는 플랜지도 모르겠지. 돌아버리겠지. 열받지. 저 어딨냐? 저한테 있었어? 포인트 많이 쌓았다 그래도. 더 많이 쌓아놔야지. 다음 거 올리려면. 방어구 뭐 높은 거 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별로 세지지도 않아. 소비템이 채운 거 같아. 데미지는 인정하겠는데 방어력은 모르겠다 진짜. 어 아니구나. 방어력은 높군요. 방어력 때문에 끼는 거였군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가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때리랬어. 야, 아, 한 방에 안 죽어 갑자기. 두 번 연속으로 그것도. 올려 올려 올려. 아직 포인트가 필요하다. 하필 8%면 나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한 10 정도 찬다고 치면 방어력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점점. 체력도 막 올라가고. 맞딜 점점 세지면은 나쁘지 않겠지. 뭐 손해볼 건 없잖아 적어도. 근데 방어력 올라간 거에 비해서 데미지 들어오는 거는 똑같은 거 같다. 착각인가? 피해망상인가 이거? 방어력에다 좀 올리자. 크리 확률 필요 없잖아. 두 개 더. 껴보자. 야,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물리. 아니야 이거는 물리랑 마법을 따로 막아주니까 이걸로 하자. 어 지금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만들었잖아 뭐처럼. 내가 만든 거 쓸 거야. 남이 준 거 안 써.
별? 됐고 철사. 필요 없어. 뭐 흡혈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체력도 많이 차는데. 아, 써 있는 건 다 다르니까 마나 14 마법. 아, 씨.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 장비들 다. 그렇게 센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레더 둘이랑 철사 둘. 회피 됐어. 헷갈려 괜히. 괜히 회피 믿게 돼서 나도 모르게. 체력이나 올려. 전혀 올라가진 않아 근데 체력이. 오! 끝내주게 올라간다 얘는. 30이야? 오 좋은데 얘는. 방패가 없는 게 좀 흡니다 아직. 하나만 올릴까? 바로 11 올라가네. 야 많이 올라가네. 체력 18 올라가고. 괜찮네. 올라간 거 맞니? 전혀 차이가 안 나는데? 아 방어라는 개념이 올라가는구나. 방어력도 약간 올라가면서. 신기하네. 전혀 데미지 반감이 더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좀 많이 올려야 되나 보다? 아니면 좀 적들이 너무 약해서?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아 이 게임을 하면서 내 뇌가 파괴되고 있어. 내 모든 똥 게임 할 때 머리 쓰는 게 제일 머리 아픈 것 같아.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퍼센트로 되는데 뭐 체가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느리고 세게 때리는 게 오히려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거네. 방어력이 짱이네. 회피랑 방어. 아 방어는 체력. 방어는 약간 좀 애매해 계산하기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해서. 빨리 채우자 포인트. 저렇게야? 그렇지. 너무 많다 야. 이건 좀 아니다 야. 이건 좀 아니다 야. 너무 많다 야. 야, 아이템이 무슨 심한 거 아니냐? 다 깼나 봐. 아직 남았네 좀. 저기 먼저 갔다가 이렇게 된 거 다 올려버린다 내가. 여기서 죽었었던데 아니야?
그냥 뭐 다 옮길 순 없냐 한 번에? 뭐 이렇게 시프트 컨트롤 뭐 그런 걸로? 아 설령 다 넣어놔도 금방 바뀌잖아. 그렇지. 아. 흡혈. 이것도 40%라서 의미가 없잖아. 재빠른 그림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적용 되는지 모르겠는데. 3%가 뭐냐 10 넣어가지고. 회피 10%를 넣을 수 있는 건데. 토탈 6%니까 써주긴 하겠는데. 이동속도라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니까. 빨리 가자. 재료 다 캐가야지.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지. 진짜 다 잡은 것 같은데? 돌았네. 이걸 도네. 심지어 그럼 미로 끝은 그냥 말 그대로 끝에 있던 거 아니야? 포인트 좋아. 그네. 가자. 가면서 뭐 못 먹었으면 회수도 하고. 10포인트, 8포인트 남았네. 야,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7억 찍어도 약간 모자라겠는데 데미지 어차피 안 올라가잖아. 그럼 찍을 건 사실상 만화 찍어도 약간 별로 의미 없고. 봐봐. 내가 찍을 거는 체력이랑 회피뿐이네. 체력 찍으라 이거지. 야 뭐야 왜 안 가져? 이게 아니었어? 저기였나? 아닌데 저기 맞을 텐데? 아 저기구나. 내가 들여다본 곳은 되나보다. 자 12층 아직 8층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8층 남았어요. 대화 좀 할거 우리. 장의사 오랜만이다. 어려움을 지배하고 있군요. 당신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 이 아빠 살아있는 거 알려주러 왔어. 몇 층 아래에 계신다. 오. 희귀수로 제작한 간이 필요합니다. 야생돼지가 보호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나무가 자라는 데면 말해봐. 내가 해결을 줄 테니까. 바위 치우란 말이야. 뭐 어떻게 치우라고 나. 어, 나. 미로가 이상하다. 야생돼지 5마리만 잡아봐. 좋아 가자. 아 눈 아파. 아 눈 너무 아프다 진짜. 아, 아 켜놓고 쉴 순 없잖아. 아 해야지 뭐. 이렇게 자주 하다 보면 압이 올라간단 말이지.
아, 다 업보죠, 뭐. 대도 않는 깐댄치에 눈이 멀어서 전대미문의 똥겜에 손을 대고 말았는데. 초기화가 안 된다, 기술이. 왜 이렇게 신나서 쏘냐? 야, 이거 돼지 다섯 마리라 그랬지. 일단 다섯 마리는 얘네 잡으면 다섯 마리잖아. 좋아. 아우. 너무 짜증나, 게임하는데. 내가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게임이 있을 줄이야. 어썸해. 야, 다 잡았어. 바위가 충분히 있습니까?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간을 대적할 수 있죠. 용병 중 하나가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발드거가 날 죽이려 했다. 현상금이 굉장히 높은 금이 걸려있다. 위로 내려가서 용병 무리가 부근의 부대를 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고대는 결정이었죠. 아빠를 찾아야겠어. 가자. 만화 포션과 더 주지 마. 쓸모없어. 만화 포션 깨면 철 나오냐? 오, 잠깐만. 개꿀인데, 이거? 이건 예상 못 했는 걸? 하나짜리인 거 갈면은 개꿀이네? 랜덤 게임. 가자. 똥겜이라서 역시 개수 뭐 그런 거 없구만. 아, 두 방이다. 큰일 났다. 늑대 두 방인 건 크다. 딜 반감 전혀 안 되는데, 30인데 똑같이. 방어력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 감소가 안 돼. 체력을 올려야 돼, 체력을. 소모템을 좀 위주로 해야겠는데. 아, 이거 두 마리 이거 어떻게 잡냐? 좀 많이 쓴데 얘는. 좋아. 걔 뒤에서 쏘고 있어, 치사하게. 그렇지. 잘 나온다, 야. 아, 네 마리 위험한데. 이거 싱걸? 나는 뭐 찾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사냥하면서. 아, 더 주워야 되나? 이거 줍는 것도 귀찮아, 이제.
이건 뭐 티어를 올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쳐도. 철 좋아. 개꿀이야. 어때? 올라가냐, 최고? 아. 몇 포인트인지 알려주면 좋겠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표시도. 그런 걸 바라는 건 사치긴 한데, 이런 게임에서. 개똥게임에서. 이 게임을 산 나의 죄야. 어쩐지 싸더라고. 조금 더 빠르네. 너부터야. 어우씨. 아, 진짜. 너무 재미없어. 아. 뭐하는 플레이야 이게.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이거. 아이야. 몇 번, 이 짓을 몇 번을 하는 거냐? 그만 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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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정도면 두 개 선에서 정리된다. 죽었다. 아, 아이템 그만 뿌려. 버디버디든 도토리를 뿌리라도 아니고 뭔 짓이야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 정도 스펙업 했으면은 됐어. 다음으로 가 그냥. 계속 올리고 싶지 않아. 엔딩을 봐야 돼. 뭐니 너? 제발 조심하세요. 조각상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뭔 개소리야? 정신 나간 자다. 조각사의 눈에 보인다. 정신이 감염된 것 같다 너는. 루푸스입니다. 루푸스 만체티오. 아, 영혼의 덫 주문을 해놨다. 석유바 5마리만 갖다주면은 내가 뭘 만들어주겠다고? 알았어. 날 죽겠다는 거야? 네가 갖다 쓰겠다는 거냐?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대목이란 말이야. 여기 저기 맞니? 어우씨. 이건 30개 준다고? 제정신이야? 이제 안 됐냐, 맥스? 아이씨. 기대를 말아야지. 개 같은 게임 거. 너가 서큐버스니? 서큐버스가 저따위로 생겼냐? 원래 저런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건가?
됐다. 기억은 저 기본이나 올리자. 어, 쟤는 위험한데 좀? 서큐버스 하나 잡았지. 아, 대체 얼마나 포진을 놨길래 이렇게 안 나오냐? 저쪽에도 하나 있겠지 뭐? 조각상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할 거 많네. 목해네. 잡고. 아, 이제 파밍하지 말까? 파밍 필요할까 이제 이상? 분명 이거 어디다 쓴다. 오브젝트가 저기 있다는 게 내가 서큘버스 영어를 갖다주면 뭘 하라 그럴거야 분명. 저 조각상으로 버스다. 죽어서 너는 세지도 않은게 덤벼. 띠용하면서 넘어지네. 그렇지. 하, 참. 캐는 것만큼은 안 넘어지면 뭐 나름 나오니까. 적당히 줍자 좀. 아, 줍지 말까 그냥 이제? 얼마나 많은 거야 대체 정말. 아, 이번 맵은 그만 줍자. 안 좋으니까 훨씬 편해. 이거 정도는 캐는 건 캐겠습니다. 아직 풀릴 게 많으니까. 아직도니? 석규 둘 잡았나? 쟤까지 하면 셋인가? 빨리 와봐. 아, 큰일 났네. 저렇게 올 줄 몰랐는데. 아, 석규도 막 걸어오네. 아, 이거 막 먹는 것 때문에 나 막 안 싸워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다가 꺼져. 안 먹어. 캐는 것만 캐. 재료가 남아도니까 필요가 없네. 포인트만 올릴 수 있게 캐는 것만 캐주고. 됐다. 맥스 방어구 나왔다. 이제 방어구 다 안 바꿔도 되네. 어둠의 장막 유령아 뭐 악마 방어자 최다 3개. 악마의 가면
장갑, 악마의 손, 악마의 부츠. 세 개 더 지어야 되네. 저걸로 하자. 나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자. 거기서 거기겠지 뭐. 아. 몇 개 있어? 한 다섯 개 있으면 되겠지 뭐. 그렇겠지? 나무 두 개 변형하고. 50개 됐다. 셋, 넷, 다섯. 아, 인벤토리 없어? 아닌데? 아, 실패한 거야? 아닌데? 이거 다섯 개 들어가냐 여기서? 미쳤네. 변형해? 아, 뭐 저렇게 많이 들어가? 아, 몇 개 필요해? 두 개 더? 아, 너무 귀찮은 거 아니니? 파밍을 진짜 잘하긴 했나 보구나 내가. 체력 만화 회피 방어구. 회피 맞네. 어때 이거? 체력과 화염. 방어력만 있네 얘는. 이게 훨씬 좋잖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시크릿 능력치가 있는 거냐? 아, 뭐 더 안 좋은데 얘네들. 어떻게 된 거지? 아, 그냥 이렇게 끼자. 아, 뭐 어때? 뭐 얼마 차이 난다. 그냥 해버려. 얼마 똥겜이면은 최상위 티어 장비가 하위 티어보다 약해. 효과 그냥 없어. 랜덤이냐 설마? 효과 들어가는 거? 랜덤이야? 몰라. 장갑만 한 번 더 만들어보자 그러면. 장갑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 개 더 필요하다. 아, 그렇네. 치. 랜덤이네. 됐어 이 정도면. 웃기네 이거. 기도해야지 잘 나오는구나? 잘 나온 건가 봐 그럼 저거는. 다른 거 찍자 이제. 캐서 갈아 넣어. 아 말고 은조 은. 그래 은 세 개면은 저거 하나니까 보석 하나니까. 아니 크기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할 거 없다. 아 자꾸 줍냐 실수로. 줍는 게 실수야. 잠깐만 너 방어력 20 33이냐? 데미지가 약하다 얘네는? 가자. 아, 가. 나부터 되지 않았냐? 석규야? 빨리. 포인트 좋아. 이제 포인트 좀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죠? 난 체력.
아, 이거였나? 나 너무 지쳐있어, 지금. 이게 뭔데? 저 궁금해서 책을 한 번도 만든 적이 없다. 뭐 필요하다고? 레더. 남는 게 재료야. 여기 있네. 이게 무기야? 아, 이런 식이야? 아, 원거리야, 원거리. 아, 신기하네. 아, 자꾸 먹게 된다. 서크다. 죽어라! 죽어라! 신박하네, 게임. 석상 더럽게 많아. 이거 너무 위험해, 내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 체력 없다. 사려야 된다. 왔다. 돌아가면 되나, 이제? 잠온 것 같은데? 책은 되게 웃긴다. 책을 올리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는 게 되게 웃긴다. 스크롤이나 찍어야겠어. 스크롤도 괜찮잖아요, 나름. 행운의 반지. 방어력을 올려준다. 필요 없어. 방어력이 더 좋아. 아, 체력이 더 좋아. 가면 되냐, 이제? 런! 아, 여기서 엔딩까지. 아, 뭐야. 아, 깨야 돼, 이번엔? 아. 왜 있냐 했어, 내가. 아래도 있냐? 아래도 있네. 깨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와봐. 25 데미지 나, 너? 야, 좀 세다. 수도 많고 빠르고. 아, 그거 왜 주워 자꾸? 들어와. 그렇지. 저 위쪽에도 하나 있었지. 아, 맞다. 저쥐 있는데도 내가 깨야 되는구나. 저 끝으로. 어, 다 깼네? 간다. 아, 14층이냐? 아, 춥지 마.
한꺼번에 다 못했나 한 번에 막 빨아들여서. 너 왜 덤벼? 방패 찍어야겠지? 방패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뭐가 아무것도 안 뜨냐 이제는? 퀘스트고 나발이고 하나도 없는데? 가면 돼 그냥 이제? 나한테 귀찮아졌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발차기 하는 거 봐라. 건봉죽이 죽어서 넣는. 이리 와. 저기 봤어요. 캐스터를 안 나오는 게 막 집어넣는 거 봐라. 막 자꾸 귀찮게 해놓고. 가자. 뭐야? 드워프도 있네? 갑자기 처음 본 애들이 막 나온다? 몬스터는 없는데? 인간 멈춘다. 너 크다 모두 똑같다. 아, 뱀파이어지? 어떻게 갈 수 있냐? 야야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야 이거 좀 아니지.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치사이구네 이거. 어 1레벨이네 얘네? 화밍하지마. 개뜬금없이 화밍을 해. 야 다잡음. 아 동물 다 죽여야 되냐 설마? 맵 청소해야 돼? 방패하자. 방패 안 되냐? 반지는 알겠는데 부적은 뭐냐? 아 이것들이야? 나 무기는 새로 하나 해도 되겠는데. 아 최대 100%까지 나온다는 거야? 어, 체력도 그렇고. 이거 좋네. 이거 좀 만들어야겠다. 철의 반지. 물론 최고 티어 장비들에 비하면 못되겠지만. 야 저거 왜 저렇게 안 잡히냐. 이건 또 괜찮게 나왔어 나름.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아. 뭐 된 거야? 벌써? 살인 마이크 할 필요 없죠? 혹시 뭐 여기다 두자 그냥. 뭐야? 가자. 아, 꺼져. 너도 못 가잖아. 내 형제 죽이지 이미 갇혀있어. 위험하지도 않아. 판가로 전화를 뵀습니다. 미로에 다가가는 것들을 이곳 지키려고 아군 부군에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보름달이 뜨기 전까지 치유하지 못하면 형제는 계속 늑대로 살아야 됩니다. 늑대 인간을 죽여야 됩니다. 기네. 흡혈귀가 늑대 인간으로 변했어. 아 엉덩이에 진할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방송 왜 이렇게 하드하냐 오늘. 뭐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아 너무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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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너무 이씨 개새끼들. 덤벼.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미쳤어. 아, 미쳤어. 장갑 제일 쓰레기. 장갑 한 번 더 해야 돼. 아. 마나 필요 없지. 아, 왜 쓰레기만 나오냐고. 조금 더 좋긴 하다. 약간 미세하게 좋긴 하네. 시리즈 그런 것도 없어, 이거는 그냥 장비가. 어우. 능력치 써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주령 부츠 가자. 괜찮네. 재료 쓰는 데 비해서 너무 회수하는 게 없나? 회수 좀 해야 되나? 네, 회수하는 게 너무 귀찮게 만들어놨어. 정말 아프구나. 미친 게임아. 죽어다 너는. 어이씨, 제조 안 되냐? 무기나 한 번 더 해볼까? 무기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무기 재료가 너무 좀 심하게 많이 들긴 하는데. 포인트를 쌓아라. 포인트를 쌓아라. 포인트를 쌓아. 으이씨. 어, 더럽게 안 올라가네. 이거 여기 캐스트 뭐라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쥐는 약하다 여전히. 우야. 죽여. 철 좋아. 어, 데미지 세다 얘네. 34. 아, 이상한 거 줍지 마. 아, 진짜. 어, 더럽게 아프네.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강해지고 있다. 파밍도 다 거르고 그냥 쭉 가봐 일단. 일단 가, 그 다음에 생각해. 이렇게 되면 책 찍어가지고 책으로 싸우는 게더 나았을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면은. 아, 물론 순간이동을 하니까 부질없긴 한데, 그래도. 공석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말이야. 야, 튼튼하다. 어우, 야, 억센 것 봐. 어우, 억세, 억세. 은 90개. 은 90개면은 몇 개야? 30개 만들 수 있네? 그 보석? 왜 적립해 주냐? 세개더 주네? 기묘. 아, 철 부족하다. 악마에 가면 체력 화염, 회피 마법 화염. 똑같네. 진짜 무기 해야겠는데, 이제. 별로 안 나와. 방패 찍어야 되고, 찍을 거 많네. 아, 저 돼지들 또 오네. 걔 가챠 게임이야. 근데 중간 거 하는 게 그냥 더 좋은 거 같다, 뭔가? 얘한테 맞는 건가? 그 도적한테 맞아서 그런가? 그런 거 치고는 단검은 그렇게 안 나왔단 말이야, 좋은 게.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랬지? 아, 늑대인간 선멸해야 되지? 맞다. 야. 선멸이다야. 하라는데 해야지. 토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철 30개. 좋아. 조금만 더 하다가 무기로 갈아타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문으로 쭉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늑대인간이 있으면은 위험하지. 늑대인간 세니까. 4포인트. 위험하다. 무기. 손잡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끼고 있는 악령 야경봉이 30이지. 좀 비싸네. 좋은 거 있니? 어, 야 잠깐만. 졸라 잘 나온 거 같아. 아, 5% 확률? 별거 없네. 아, 별거 없네. 인간이랑 크리처 두 종류니까 사실상 데미지는 비슷하네. 크리 5%에 마나가 붙어있는 건데 흡혈이 안 붙어있고. 어, 더 구리네 그러면? 이거 할래 그래도. 디자인이 예뻐. 어, 뭐가 빠르다? 착각인가? 포인트, 10포인트. 빨리빨리 모으자. 방패는 그렇죠도 도끼 되게 저렴해 보인다. 최고 티어 도끼인데. 디자인 좀 봐. 저기 늑대 인간 있네. 그렇지. 강하구만? 빨라, 확실하게. 무기별로 차이가 있었나 보네. 가자. 다 잡은 거야? 자신의 의지로 된 것 같다. 마법 목초지 가운데 살 수가 있다. 어, 그래? 가운데라고? 저 이상한 놈들만 있을까 이거. 여기가 얘가 말하는 가운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봐. 다음. 저거냐? 아, 더럽게 아프네. 된다. 방패 내놔. 좋은 걸로 낀다. 14-20.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고정 아니냐, 이 정도면? 그 악령의 봉이 너무 쓰레기였어, 솔직히 말해서. 아니, 방어구는 확실하게 이게 랜덤성이 있는데 쟤는 뭐 랜덤성이 없다? 방패라도 올려보자, 그래도. 체력도 올려주니까. 방어는 뭐 그렇다 쳐도 체력 올려주는 게 좋으니까. 아프잖아. 어우, 야, 이거. 이거니? 가자. 터지는 것 봐. 어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 개소리세요? 그거 내가 이거 뭐야라고 했던 거구나. 되게 귀찮게 하는구나. 이제 16층이다. 기대해라. 12시 20분이었지. 1시 20분. 아직 40분, 아직 4시간도 안 됐어. 너무 지치는구만요. 저 포인트 좋아. 어디냐, 월장석. 잠깐, 저 어디지, 진짜? 저거냐? 찾았다. 저거 하나가 아닐 텐데? 너 놓치고 온거 같은데, 뭔가 하나? 쭉쭉 가봐, 일단. 떴네! 저거 맞네! 빨리 가자. 다이아몬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보내줘. 왜너 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했는지 모르겠다. 왜 저런 허접한 물약 주니? 좋은 거좀 주지. 잡으면서 가지 뭐 까짓 거뭐 별거라고. 안 오냐 쟤? 올 것처럼 하더니? 아 뒤에서 오는구나. 체력이 많이 꿀리는구만. 회복력 좀 봐라. 많아져서 그런지 천천히 차. 항상은 쭉쭉 찼는데. 흘렀다. 애매한 데서 두개 꼬라박았다. 아 참. 가자. 몇개안 남았다. 아빠 어디 갔냐? 아빠 찾아야 돼. 파파놈이 갖고 있을 거야. 뭔가 스토리를 갖고 있을 거야. 시체를 찾아서 스토리를 꺼내가겠다. 다 죽인다. 제가 애매하게 남는 거 봐라. 이제 슬슬 튼튼한 데네. 그니까 떠도 만만치 않은데 이제. 데미지를 찍어야 돼. 데미지 올릴 방도가 없어. 법사가 짱이야 진짜 이씨. 법사로 그냥 세이브만 잘 됐으면 진작에 봤는데 진짜. 법사가 훨씬 세네. 아파. 같이 돌아서 때리냐 동시에. 어썸 하나야. 마티리아 10을 찍어 데미지 1도 안 넣는 거 아니야? 얘는 능력치가 민첩이라 힘을 찍어도 안 넣는구나. 그러니까 민첩을 찍어야 된다는 건데, 민첩이라는 스탯이 존재하냐? 이 게임에? 잠깐만. 민첩이라는 거 있어? 금시초문인데? 민첩이 어느 거야?
공격이잖아. 아니야, 공격 안 돼, 안 올라가. 미친 거. 크리티컬 데미지 5%인가? 오, 저건 괜찮네. 그렇지. 아무것도 없냐? 뭐 NPC도 없어. 야, 뒤에서 오지 마. 진짜 이건 오바야. 어우, 야, 미쳤어, 진짜. 이걸 버티네? 이걸 버티네? 와, 이걸 버텨? 물약 더 좋은 거 내놔. 아, 왜, 아, 책이지, 이건 물약이 아니라. 화보리나 제조해. 큰일 났다, 이거 물약. 물약 약해서 버틸 수 있을까? 방금 정말 아슬아슬했다, 진짜. 너무 끔찍한 게임이야. 이제부터는 골목길에서 나오니까 조심해서 골목길 먼저 가야겠다. 저 뭐냐 저거? 저게 뭐냐고? 이게 뭔데? 아씨, 뭐 설명도 없어, 이 게임은 이거. 야, 이거 팝을 잘 써야겠는데. 가차 없는데. 띠용띠용 거리지 마, 이씨. 어쭈? 야, 아빠 어딨어? 저 가운데서 뭐 하는 건가? 안녕하세요? 야, 이제 다음에 게임할 때 얼마나 재밌게 할까? 이런 똥게임을 이렇게 진하게 맛봤는데. 그냥 이 악물고 데미지 올려야 되나, 나? 데미지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체력 20이랑 바꿀 건 아닌데, 솔직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수상한 기록. 팽팽해지게 만들도록 하면 된다. 그래? 가자. 오늘 엔딩 봐야 됩니다. 세이브가 안 됐어요. 세이브가 안 됐다기보다는 세이브를 한게 의미가 없었어요. 세이브라면 캐릭터가 엄청나게 약해져서 적을 때리면은 적이 체력을 회복합니다. 어썸? 뭐 어쩌라고 이거?
파밍이나 하는 거냐? 없는데 딱히 느낌이? 없어. 갈아버리고 싶다. 아. 돌이라도 받아가. 나무는 아니야. 나무는 선을 넘는 장비야. 아, 진짜 안 먹어, 이씨. 뭐가 어디 있길래 이게 안 되는 거냐? 그 쌍놈 루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 아. 넌 왜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거지? 로프를 동염해서 뭐 돌리고 뭐 그런 건가 본데 감이 안 잡혀. 너무 똥게임이라서 일반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하! 여태까지 없었던 로프라는 개념이 생겼구만. 동요맨 걸 잘라버려야 된다. 여기 이거 자르는 거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가서 자르는 거 아니야? 어딘가로. 아, 나 뭐 했냐? 로프 생겼어요? 구분이 안 됩니다. 내 눈은 이미 한계를 넘었습니다.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는 로프를 서치할 수가 없어요. 던전만 있을 거예요, 아마. 스팀에서 순수하게 게임성만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은 게임이에요. 이런 게임 없습니다. 로프 어딨어? 로프라는 개념이 생겼다 안 생겼던 어떻게 열어야 될까요? 모두 찾아서 자르라 그러는 거 보니까 찾아야 되는 거 같긴 해. 그쵸? 뭐 그냥 사냥하면 안 됐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지? 개 같은 거. 어떻게 사냥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사냥해 버려서 뭐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지? 몬스터를 죽였을 때 뭐 로프가 아 그런 걸 리가 없지. 아무리 똥게임이어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로프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된 건가, 지금? 로프를 찾아서 깨? 씨, 개 같은 거. 10개면은 말 그대로 10개인데, 내가 지금 오브젝트를 구분을 못해서 지금 안 되는 거겠지. 10개인데, 10개가 다못 찾지 않을 거 아니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겠지, 지금?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인데? 마우스 손 모양이 바뀔 텐데. 한 복도를 돌았을 때안 나온다면은 방 안에 있다는 거고, 방 안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10개면은 분산시켜 놨을 거 아니야. 저쪽 내부라는 건가? 아, 잠깐만, 씨. 개 같은 거. 레벨 4짜리 헬멧 준다고 필요 없어. 로프나 내놔. 다음은 마우스가 변하거든요. 손가락 부분이? 전혀 변하는 게 없죠, 지금. 3층밖에 안 남았어, 진짜. 빨리 나와봐. 솔직히 나 런하면은 금방 깨, 3층은. 아직 4시간도 안 됐어. 깰수 있어. 제발 로프만 나와줘. 노래가 사라졌어. 야, 뭐야 이거? 없어. 여기 있는 거 로프가 혹시? 이방 안에 10개가 다 있는 건가? 그렇다면은 말이 되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근데 한 개도 안 나와. 개 같은 거. 이럴 리가 없는데. 여기에 로프가 있을 리 없잖아. 로프가 씨. 아니, 말이 돼? 화면으로 위를 봐지진 않고 절대 공격은 내가 멋대로 못하고 없어 그냥 아예 로프가 안 나왔나 봐. 만 넣는 거 잊어먹었나 봐 제작자가 로프를. 그런 거 아닐까? 리겜 한다고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없던 게 너무 똥겜이라서 이거는 생겼을 것 같기도 해. 솔직히 리겜 하면은 리겜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리캠 안 하면은 진행 안 된다 그러면 나 그냥 아예 안 할래. 정도가 있잖아, 싶어. 깼는데 리캠 해야지 진행된다 그러면 어쩌라고, 나한테. 정도가 있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까지 시도해볼 바에는 안할 거야. 비록 3층밖에 안 남았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밥 먹으러 갈 거야, 이거 안 되면은. 진짜 마우스가 하나도 안 뜨는데? 맵을 다 뒤졌는데? 심지어 아이템까지 주웠는데? 10개면은 이제 내가 한 3개인데 안 나오는 거면 이해하겠는데 10개인데 안 나온다고? 10개인데 뭐334 이렇게 3개 있나? 그럴 리가 있나?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만약에 활성화가 안 됐어도 뭐 하나 정도는 뭐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깨진 그래픽으로 뭔가 어긋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활성화 안 돼서도?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거야? 출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오브젝트라는 게 활성화가 안 돼도 있긴 했거든요? 기존에는? 존재하긴 했는데 얘는 입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저 중간에 있는 건데 내가 다 돌고 중간을 간 건데 근데 안 나와버리면 어떡해. 내가 중간에 간 시점에서 활성화가 된다 뭐안 깨진 데부터 이렇게 돼버리면은
10개 자체가 맵에 퍼져 있으면 내가 들어갔던 데는 아예 맵에 안 나온다는 건데. 마우스 이 컷을 위로 올리는 법이 없으니까. 미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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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아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하자. 계셨군요, 전화. 뭐. 병사를 위치로. 야, 뭐. 아, 개. 개 같은 게임. 야, 뭐 어디 가니? 이동해야지. 병사들 위치로 하고 공격한 거야?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냐? 아무래도 그렇지. 유언 있니? 나가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해봐라.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살기를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지도를 갖고 있는 자가 있어. 뭐 어쩌라고 그래서. 인도자를 찾으면 돼? 마커 안떠 있냐? 안떠 있네. 그냥 가 찾아야 되나 보네. 가자. 장난하나 이거 너무 하잖아. 아씨 개 같은 게임 이거. 됐다. 방어골 올릴 거냐, 체력 포션 올릴 거냐인데 둘다 못해. 꿈 깨. 둘다 못해. 개 같은 게임 이거 씨발 진짜. 자세히 보니까 인도자가 아니야. 높은 데 있는 것 같다. 중간에 없고 빠져 들어가는 벽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야, 후달린다 이제. 딜이 안 나오니 계속 맞게 돼. 그리고 회피가 의미가 없어. 딜은 세지는 난 체력이 찔끔씩 오르는 게 다고. 아유, 자 그만 나와. 잡으려면 크리를 띄워야 되고 많이 힘들어졌어. 전만 못해. 물량 내놔. 아야 맞아 이거지. 아 정신 차려. 벌써 이러면 안 돼. 아직 좀 남았다고. 이건 이렇게?
이제 12, 9 정도 더 많이 차네. 좋다고 해야 되냐, 안 좋다고 해야 되냐, 이거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인도자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저 선인가 봐. 저선 아무리 봐도 누르는 선 같지 않는데. 이거지? 아니야, 이거는 인도자가 여는 방법을 표기해 놓은 거고, 인도자는 다른 데 있나 보다. 저기 봉인돼 있다는 게 너무 뜬금없잖아? 다른 데 있어. 이놈 이거 맵 전체 다 돌라고 다 숨겨놓은 거야. 개 같은 거. 그만 찔러라. 열불 난다 아주. 폭탄 던질까 그냥? 야야야 뭐야? 너왜 살았니? 근데 저 가운데 설마. 근데 맵 끝에 해제하는 게 있다면 가운데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 끝에다가 맵에다가 해제를 넣어놨겠지. 아니면은 한쪽은 해제가 있고 한쪽은 병사가 있다고? 말이 안 듣는 게더 이상하지. 제거하면서 생각을 하자. 아니야, 내 생각엔 아니야. 중앙에 여기서 포인트가 안 나오면 아니고, 끝에 건너편 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을 한번 가봐야겠는데, 벽면도 있고. 이거 나가는 분이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맵에. 구조적인.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 생각을 한 내가 어리석었다. 뇌를 가동시킬 가치가 없는 게임인데 말이야? 280. 죽을 뻔했네, 평타 쳤으면은. 아. 3대 1도 못 이겨? 너무 심각하다, 야. 1대1 겨우 비비네? 인도자 대체 어딨니? 맵을 다 돌았어, 나는. 그렇지. 철, 은 30개 좋아. 지금 이게 좋은 건지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좋은 거겠지 뭐. 좋게 생각하는 게 좋은 거지 뭐.
야야 뭐야? 쟤랑 1대1 질 체력은 아니지, 내가. 그렇지. 치유의 이끼. 잠깐, 인도자가 전혀 안 보이는데? 뭐, 감도 안 오는데? 나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죽을 뻔했네. 아, 스크롤가에 써야겠다. 스크롤가에 써서 풀딜 넣어야겠네. 자. 파이어 볼트. 좀 아끼자 볼트. 아낄 것도 없네. 저 어디 있냐 인도자 진짜.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없는 거 아니냐? 다 돌아서 한 바퀴 여기 있다는 거야? 진짜 그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어 사람이? 너무 아프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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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저기 저기 있나봐 저기 있나봐 진짜로. 저기 있네, 여기 있네, 한 바퀴. 진짜 한 바퀴네. 아직 안 듣겠지? 방패 올려야겠다. 인도자로군.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하는가? 방해는 무슨 자고 있었으면서. 죽어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통과할 수 없어. 위로 뭐 도와줘. 나가는 길 어둠의 창조물 알게서 그렇게 할게. 뭐 뭐래 뭐라고 지껄였죠? 운명의 실, 운명의 실을 끊어라. 아 그거죠. 한 번에 가자. 위치 아니까? 여기서 왼쪽! 됐니? 더럽게 멀구나. 가자 빨리. 이제 2층 남았다. 2층 4시다. 4시간 됐다. 빨리 가 빨리 가. 마지막 하는 내가 잘 끊을 수가 없다. 그냥 한꺼번에 해버려야겠다. 엔딩 길 수도 있는데 뭐 3시간 해도 뭐 운명이야. 닥쳐! 궁금하지 않아. 내용은 없잖아 어차피. 닥쳐. 이런 거 줄 거면 왜 만든 거냐? 미묘하게 좋은 것 봐라. 열받네. 어 화나네?
가면 되지 이제. 체력이나 올릴까? 아 일단 봐봐. 비싼 거 줍지 마. 가자. 18층, 19층, 20층 하면 끝나지? 3층 남았네 정확히는. 당연히 너지. 여기 있지. 아, 세 번째인데 잊을 수가 있나. 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네 아빠는 대체 어딨니? 저는 믿으셔도 됩니다. 조심해주세요. 삼촌 발더가 강력한 전사들이 마오페우스라는 힘을 받았다고 경고드리라. 도핑하고 왔다! 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맛이 갔기 때문에. 벌식이고 나발이고 뭐 가다 보면 알겠지 뭐. 쥐가 아슬아슬하게 도망해. 잠자는 경비대 5명 찾아서 제거하라. 이해했어? 약한 짐승. 어우 아파. 어우 아파. 파이어 볼트! 평타. 위험하다. 공격 찍어 그냥. 적응하니까 올라간다. 야 적응하니까 올라가네 저거. 아 개사기네 저거. 저렇다고 써놓던가 이씨. 하긴 뭐 바를 걸 바래야지 뭐. 많이 올라갈 거였는데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데 그럼? 다섯 개 찍어서 2 올라갔으면은 금방 올라가지. 데미지 크게 볼 것도 없겠어 이 정도면. 아직 미래가 보인다. 아, 데미지가 밀리기 시작해서 이제 약간 곤란했었는데 한 번에 지금 풀렸다. 지금 해결됐다. 디피에스 발로 어떻게 지금 맛들 넣었는데 이제 이런 편하지. 정확히 두 타만 변수 없이 난수해도 아르르 난수로 두 타로 잡으면은 안정거리니까. 퍼센트 높으니까 금방 올라가죠. 50이죠? 야 그렇게 한꺼번에 올 건 없잖아. 너무한 거 아니냐? 야야 데미지 왜 저러니? 당황스럽네. 마틸 넣어! 할 수 있어! 그렇지! 가자. 그렇지. 저기도 맞네. 그때 인간 3명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다. 늑대인간은 재수 없으면 그냥 사라지니까 내가. 딜 좀 봐라? 깔끔. 방패를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지금? 아싸리 스크롤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대체 갈만한 포인트도 없지만 당장은. 좋아. 들어와. 아, 금앱이구나. 어둠의 반지인지 나발인지 먹은. 당연히 폭탄 처리지. 야, 저기까지 안 오네. 안 오는 걸 떠서 너무 위험하다. 센거 잘 물어줬어. 잘 물어줬어. 살짝 위트위트 했는데 잘 물어줬어.
잘했어. 준비 좀 캘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잘못 건드렸다가 저기는 또 채취하는 데라서 위험한데 경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아씨, 템창 좀 봐라. 이게 모든 템 다 나온 것보다 종류별로 해서 이 정도? 종류별로 해서 35개? 쓸데없이 이것만 맞냐? 게임 똥게임이면서 이해가 안 되네. 너무 많아. 야, 그냥 다 갈아버려. 아, 이것만, 이것만 넣어놔. 오히려 레더가 더 필요 없다. 아이템을 안 맞출 거니까. 참 웃기는 일이야. 네 마리야 저거? 네 마리 힘든데 솔직히. 이게 잠자는 병사냐? 아, 빨리 캐. 천천히 제거하고. 와, 스쳤는데. 일단 셋 맞들 절대 안 되지. 중앙에 있네. 왔다 왔다. 좋아, 빠 잡았고. 좀 되지 않을까 이제? 된다. 병사를 찾는 기준을 모르겠네. 그럼 찾아라라고 하면 돼 있으니까 막연하게. 찾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색깔이 변하는구나. 몇 명 찾았니? 둘 찾았지 뭐. 그치? 5포인트야? 빨리 어택 찍어. 사몰라스 딜. 들어와. 뭐 일단은 지나간 데는 다 먹었다는 거 아니야? 어우, 야 위험해. 포인트 좀 자시자. 방패 내놔. 아, 이거 랜덤이다. 전에 약간 약했다고 했던 기억이 난다. 달방은 랜덤인 것 같다. 그치? 아, 깜짝이야. 아니네? 추가 능력치를 못 받는 건가? 얘가 도적이라서? 8개 가라 그냥. 7개 이득이야.
아, 눈알 저기 쓰면 곤란하지. 좋아. 죽을 뻔했네. 아이씨. 그렇지. 뭔가 빠른 것 같다. 거니까. 저기도 하나 있다. 좋아. 풀렸고. 늑대인간 있냐? 어. 늑인 하나 깨주면은 이득이지. 그렇지. 얘랑 싸우는데 늑인이 막 건다. 그러면 어우, 개자식 이거. 늑인 셋이면 위험하니까 풀피해야겠지? 아. 정말 끔찍한 게임이야. 저게 마지막인가 보다. 그렇겠지 뭐 위치상. 야, 거의 뭐 평타 한 방 나오겠는데, 멧돼지는? 왠지 몰라도. 멧돼지가 뭔가 상승폭이 낮다. 이것도 뭐 잘못 만들었나 보지 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됐냐? 돌아가면 되냐 이제? 두 개, 여기 하나. 네 개, 한 명이 없어, 한 명. 한 명이 뭐 근처에 있겠지 뭐. 아예 없진 않을 거 아니야. 어, 뭐야? 한 명이 없는데? 그곳에 있나? 그곳에 세 명 있는 건가? 내가 지나쳐간 누군가가 있나 봐.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지. 여기 없다고? 다섯 번째 못 찾았네. 아, 엉덩이 아파. 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왜 죽고 자빠졌어? 야, 없어 한 명! 장기사가 범인 아니냐, 사실? 하나 둘 저기 두 명 넷 여기 있는 게 타당한데? 위치상? 저 복도에 없으면은? 아, 저기 있냐 앞에 있어도. 아,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미로가 이상하다. 용병 그림 중 하나다. 하나뿐이면 죽여야겠구만. 뭐야, 죽어. 세다. 뭐지, 왜 이렇게 세지? 아들 함 떠? 흐접. 나 잡았어.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냐 설마? 아, 또 있어?
또 있는 것 치고는 비어 있는데? 아, 활성화 됐구나. 그치, 또 있기에는 너무 셌거든요. 저번에 유령 동상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몹 정도의 스펙이었기 때문에. 가자. 다 다음 층이 마지막이다.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층 얼마나 현미일까? 벌써부터 혐오스럽구만. 3포인트. 1 데미지 상승? 아, 현미야. 가, 나가. 몇십 포인트 있니? 50안 되네. 19층. 마침 앞에 있구만. 아버지입니까? 어, 야, 색깔 봐봐. 눈도 시뻘게. 찾았습니다. 아빠가 떠나고, 발드가 왕좌에 올랐다. 발드거가 배신했어. 종족과의 싸움은 모두 그의 짓이었지. 모든 전쟁을 주도한 게 발드거였다. 끔찍 반역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내 후위 병사 다 죽고 말았다. 누가 널 구해줬어? 그림 중 하나가 날 구해줬으며? 고대인만이 널 도와줄 거야. 다쳤습니까? 너 혼자 떠나거라. 누구야? 진정하다. 어이, 거짓말하고 있군. 갈리돈의 통치자다. 발도경은 우리를 배신했어. 아버지는 다쳤어. 도움을 받아야 돼.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을 맞이하겠지. 너 또한 그럴 것이고. 진정한 왕이 왕 아래에 오랫동안 번영할 거야. 여전히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끝낼 시간이고 죽여라. 그렇게 못 두지. 못 두지 마. 어? 내가 한두 번 둘러싸여봤어야지. 어? 그건 이제 깜찍한 수준이라 이 말이야. 엘리트 가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엘리전이야. 꺼져. 어디로 가면 되니? 이제 안전합니다. 혼자라도 가야 된다. 다른 방법 없다. 누나? 그녀가 모든 것을 누나라니 얘 언니겠지. 얘 생긴 거 살짝 그렇긴 했는데 젠더였구나. 근데 왕자잖아. 아, 40이니? 뭐 어쩌라고 그래서. 5마리 제거하라고? 제거했잖아. 받았네 이미. 45짜리 포션인데?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그치 아빠야. 그치 가면 되는 거지 아빠야. 진짜 세다. 선병 다 들어와. 피바다를 만들어주겠어. 야 잠깐만. 내 피로 바다가 생기겠다. 야야야 잠깐만. 아이맵 진짜 넓은데. 아 이거 더럽게 많고.
떴어 떴어 떴어. 아, 반. 아, 절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나 있나 본데? 언니 아닙니까? 됐어. 언니 건 누나 건 엄마 건뭔 상관이야, 씨. 아, 개 같은 놈들 저거, 씨. 조만간 죽인다. 아, 더럽게 튼튼하네. 안 그래도 성가신데 더 세졌어. 아, 진짜, 야. 좋아. 그렇지. 이리 와마. 운명의 수호. 너무 세고 많아. 물량 내놔. 아예 스콜 내놔. 진짜 3티어 안 나오니? 3티어 찍고 가고 싶은데 3티어를. 이번 이제 이쪽 티어로는 감당 안될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감당이 될 만한 시기를 넘어갔지. 아, 저거 안 죽냐? 이쪽이겠지? 큰일났다, 큰일났다. 그렇지. 슬슬 파밍할 것도 적어지고 맵이 커서 좀 제한을 한 건가? 아, 이거 나가는 것까지 누나랑 같이 나가는 거 아니야, 결론은. 드디어 뽑았다. 다음 스크롤이다. 아, 야, 잠깐, 일단 이거 먼저 찍자. 찍고. 그렇지, 딜 세지. 3초 스크롤 찍고. 3티어 스크롤은 없니? 아, 볼트가 세진 거냐? 그럼 인정하겠어. 별의별 무기가 다 있네. 가라. 다리는 책 같은 거 이제 낄 때가 아니야. 낄 군번이 아니야. 도망가! 뭐하니, 진짜. 어? 뭐하는 거야?
아프지 자식들아. 정의의 마법이야 이게. 저거 좋다. 저거 써야겠다 나 이제. 죽었다 너는. 딱 돼. 아 자식 이거. 화염보다 좋네. 폭탄보다 좋다. 폭탄보다. 저거는 폭탄. 어디서 겨 나왔냐? 이렇게 많이. 죽어 좀 씨. 아, 폭탄 없이 힘든데. 폭탄 만들고 스크롤도 만들어. 뭐가 폭탄이었지? 8개까지 만들고 스크롤해서 광역 스크롤을 넣어놓자. 이거 좋아. 이 스크롤 좋아. 저 스크롤 뭔지 모르겠어. 나중에 써보자고. 하나 뭐니? 오우 야 세다? 죽어. 제법 많구나. 저렇게 약하구만? 취소. 아우씨. 조만간에 폭탄까지 해서 한 번에 쓸어버린다. 뭐야, 안 죽었어? 말도 안 돼. 와, 강한데? 아, 누나 걸어온 게 아니구나. 너 뭐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도망치나 숨을 수가 없다. 진정한 왕을 숨길 준비가 됐다면 나의 아버지가 진정한 왕이다. 경비대 위치로. 개새끼. 폭탄 많거든? 클릭이.. 야 클릭이 안 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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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간히 해라 인마. 어? 여기 남는 건 죽음뿐이요. 불만 있냐? 퀘스트 완료되는 거 느린 것 봐라. 야 빨리 완료가. 그렇지. 야 마지막 경고다. 그림자 반지. 어쩌라고? 이게 다니? 꺼지고. 가자 마지막 층이다. 리얼. 끝이다. 많은 일들 있었지. 이제 끝이 나는구나. 마지막 층이 이거야? 지키는 자야. 아니 미친 게임이?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너무하지 않냐? 야야야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미쳤네. 야야야야 일랄랄랄라. 어떻게 해결됐다? 좀 약한 놈들이었나 보다. 저거 필요 없어. 어 화염 정도 같은 것들이 낫다.
어차피 폭탄을 잡아야 되고 많아지면은 감당 안 되고. 물약 필요해. 됐어. 살인자의 부추. 개구리죠? 은색의 저기네. 왠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를 해놔야겠어. 어, 이걸 막아놓으래. 건방지게 거슬린다. 사라져라. 5포인트 데미지라 이거야. 아유 엉덩이 아파. 데미지 100까지 뜨네? 딜 센 것 봐라. 올릴 필요 없잖아, 끝인데.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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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네. 체력 포션 더 넣어야 되나? 또 당신이로구만. 또 덮칠 거냐? 한번 죽였을 때 또 죽여주지. 미친 게임. 마침 잘 빠져나갔죠? 죽어. 이게 폭탄이야. 빨리 넘겨. 체인 글러브 부활한다고? 개소리야. 아 아니야 이건 버려. 실력 땡기긴 하는데. 어 뭐야 다 돌았어? 20층 마지막 아니었어? 야 뭐냐? 셀리스타 어떻게 된 일이야? 나의 아버지가 그거 같다고 말이지. 야 뭐야 이거 20층이 끝이 아니었어? 이거 너무 막연하잖아. 야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야 이거 좀 심했는데? 은 개꿀. 20층이 끝이 아니란 말이야? 세이브가 안되는 게임인데? 돼지놈들 저거. 가자. 저거냐? 잘 있어.
양쪽에 있나 보구나. 돌아간다. 아, 미스터리 포인트 이제 필요 없는데? 너무 많어, 이제. 그만 때려! 야, 은 90개랑 나무 27개는 너무 차이 크다, 야. 미쳤냐고? 좋아. 아, 이거 이렇게 많이 깨야 돼? 다 보이는 거다 깨야 돼? 일단. 아빠가 너무 일찍 죽었어. 누나를 구하는 건 일단 하고, 누나를 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이 상황에서. 데미 45라고? 너무 심하지 않니, 이거는? 어우, 깔끔하게 한 대도 안 맞음. 법책 하나 만들어서 법책으로 잡을까? 아, 잠깐만. 너무 쎄. 아, 너무 쎄. 뭘 터트린 거야, 나? 그냥 건드렸는데 다 터져버리니까. 강하다. 못 이긴다, 얘는. 다이다이로 못 이긴다. 오니 돼지야? 그렇지. 식용뿌리? 좋은 거 나왔네. 망했다, 야, 망했다, 제대로 망했다. 절로 가. 하나 제거해. 딜좀 봐. 스팀이 반피야. 타오르는 불꽃. 잡았고. 뭐 얼마나 때려 부셔야지 구해지는 거야? 구해지는 걸 떠나서 이거. 뭐야,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야? 채팅창이 갑자기 요동쳤어. 갈 뻔, 저승 갈 뻔. 야야, 저거 자요. 잠깐만, 엄청 오는데? 그냥 다 잡자, 그냥.
야, 폭탄 엄청 쓰게 했네. 뭐 저를 갑자기 오냐? 폭탄 못 만든다. 없다 이제. 재료 좀 캐야겠다. 뭘 부셔야지 이놈의 여자가 부활할라나? 너는 왜 다쳤니? 아, 이거 박연한 것 봐. 아! 몇 층까지 있는 거야? 잠깐만요, 님들. 내가 분명히 이거 구매할 때 20층까지라 그랬거든요? 디보이드. 왜안 나와? 디보이오 알 맞잖아. 디보이드 안 나와? 왜? DEVO VOID P 맞잖아. 아 나왔다 나왔다. 뭐야 뭐 오류였어? 뱀파이어 왕국입니다. 아 실수 용납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 여기서 아 그냥 가 몰라. 아나 여기서 한 2시간 더 하게 될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끊죠. 아